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 스타크와 함께하는 라운드 책과 간장 이성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핸들에 파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체육관에서 핸드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하시고 하시면은 주먹이 세지는 게 아니라 주먹을 보호하고 더 오래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끈이 있는데 이게 손가락 넣는 이제 이런 끈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손가락 넣지 않고 일단은 자기 손을 펴서 이 정권에 맞게 이제 조금 두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사이즈에 맞게 두툼하게 만들어줄 건데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말할 건데 자기 정권에 맞게끔 저는 10번을 감고 있습니다. 10번을 10.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권에 이렇게 딱 될 건데 이걸 잡고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기에는 조금 불편하니까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게 그래서 이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잡아 주시고 이 정권에 딱 될 건데 너무 정권 손등 위에 하면은 정권이 보호가 안 되고 그리고 치다 보면은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앞에다 해주셔야 돼요. 앞에다가. 그래서 정권 약간 밑에 손가락 정도에 걸쳐서 해주시고 여기 손잡이 잡고 한 바퀴 돌려주십니다. 한 바퀴 돌리고 반바퀴 돌아서 손등을 타고 내려옵니다. 손등을 타고 내려서 손목을 한번 감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손등을 타고 올라오는데 자 이제 손가락 사이사이에 한 번씩 이제 넣어줄 거예요. 처음에는 가운데 넣어주시고 엄지손가락 있는 쪽으로 빼주실 겁니다. 자 이때 뺄 때 딱 자기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게 타이트한지 느슨한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좀 이제 괜찮다 싶으시면은 주먹을 쥐고 손등을 타고 다시 한번 더 X자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손 펴서 이번에는 다시 손등을 타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갑니다. 대부분 이제 다 엄지손가락 쪽으로 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 할 때 새끼손가락 쪽으로 빼요. 이렇게 빼고 이쪽으로 새끼손가락 한 바퀴 감아서 반대쪽으로 넘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감으면 더 힘이 잘 들어가고 뭔가 더 편해서 저는 이렇게 빼고 있는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엄지손가락으로 빼주셔서 이렇게 감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왼 새끼손가락으로 감았을 때는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빼서 다시 손등 타고 내려와서 타이트한지 느슨한지 체크해 주시고 다시 손목 반 감아서 다시 손등 타고 마지막 손가락 검지 쪽으로 감아주시고 검지 쪽은 엄지손가락으로 타이트한지 느슨한지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손목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감고 있는데 손목이 조금 아프신 분들은 손목 위주로 감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정권 위주로 더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감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분명 하다 보면은 자기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뭔가 이게 편한 게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감으시면 됩니다. 네. 안전하게